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미쳐 있는데 수학 같은 세계가 있다면 진짜 각박하고 답답할 것 같은데. 그런데 우리 동아시아 사람, 특히 한국 사람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의잖아요. 그거는 규정성이 아니에요. 규정성이 아니에요. 그냥 이해와 너그러움 그리고 따뜻한 온기, 뭐 그런 거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야나기 무네오시가 조선의 미를 판단할 때 소박의 미, 비장의 미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석굴암불상 같이 정교하게 어떤 계산 속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도 가하고 그것도 괜찮고 어떤 거는 주먹떡 같은 거 나 그 떡 처음 봤을 때 되게 재밌었는데